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선 지금 뭐 리포트 보도로도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김영철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 뭐 내일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면담 결과에 따라서 임박했다고 예. 봐도 되나요? 어떤가요?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예. 베트남이냐 태국이냐 예. 둘 중에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고요. 예. 백악관에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안 만날지 아직 확정된 것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외신 보도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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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확정 안 됩니다만은. 예. 예. 아마 여기서 한 제 추측은 2월 말 3월 초. 정도에 예. 2월 말, 2월 빠르면은 뭐 2월 중순이라도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 예. 이루어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2월 빠르면 이르면 2월 중순 그리고 지금 장소는 예.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베트남이 가장 예, 베트남이나 또 예, 태국까지도 이제 한번 태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번에 예. 만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만나면 뭐 지난해처럼 그렇게 빈손으로 헤어지면 또 이게 계속 공존하는 건데 시시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진전에 있는 성과 같은 거를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신다고요? 예, 예. 실질적이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진전은 없을 거다. 아, 왜냐하면 예. 그런 진전이 있으려면은 이제 그 김영철 위원장, 폼페이오 국무장관 예. 이 협상 레벨에 가기 전에 예. 미국과 북한 실무 협상팀 간에 이 충분하고 있는 이제 그 깊이 있는 협상이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예, 실무적인 협상선에서 예, 실무적인 예. 협상이 예. 전혀 없는 겁니다. 예.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제가 기억하기로 평양을 방문했던 게 10월 초였거든요, 작년. 예, 예. 바로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스티브 비건, 예. 미국 측 특별 대표가 계속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나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예.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아예 외국으로 나가버렸거든요. 예. 의도적으로 실무 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초부터 1월 초까지 10월, 11월, 12월, 1월, 지금 몇 월입니까? 예. 지금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예, 예. 4개월째 전혀 북미 간의 실질적인 예. 예. 비핵화 협상이 없었다. 예. 물론 북미 간의 뉴욕 채널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티브 비건하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하고의 만남까지도 없었다. 예, 그렇군요. 실무상에서 이렇게 합의가, 모든 협의가 없군요. 합의를 하기가 예. 힘들다. 실무상에서 예. 어느 정도 그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의도는 뻔합니다. 협상을 되도록 피하자. 응? 이 되도록 실무 협상팀하고의 미팅이나 협상은 피하고 예. 또 대신에 김영철을 워싱턴에 보내서 예. 북핵 문제를 잘 모른 폼페이오 예. 하고 만나서 고위급 회담, 미소회담을 연출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높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또 예. 본인이 워낙 과장된 정치 광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사람이 트럼프를 잘 긁어주면서 예. 긁어주면서 예. 최대한의 이득을 챙기자. 이런 북한 측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 그 작년 6월이죠. 예. 북미 간의 정상회담 쇼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예. 어떤 실질적인 예.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기보다는 어떤 리얼리티라고 그러네. 정치 쇼.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좀 뭐 말씀하시는 거의 연장선상인지 물론 이제 화해 분위기나 어떤 이렇게 좀 잘 가려는 이런 분위기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질문들을 예. 참 주변에서 많이 하세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할 것인가? 뭐 미래 핵은 모르겠는데 뭐 미래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뭐 믿을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저 핵을 포기할 것인가 트럼프만 믿고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예. 절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최후 보루가
결국 핵무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예. 선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하고 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든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 걸 확인하였다. 예.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사단이 가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또 지난 9월 달 평양선에서도 완전한 비핵화하겠다. 핵 없는, 핵무기 위협 없는 평화로운 토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뒤로는 핵무기를 계속 만들거든요. 핵무기는 계속 만들고 그런 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하겠다. 그리고 그래. 그럼 미국 측에서 완전한 비핵화하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나 핵자산이나 핵물질이나 예. 핵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출해야 되지 않냐? 예. 제출을 안 합니다. 예. 완전한 비핵화하겠다고 하는데 핵리스트 신고 목록도 안 내놓고 예. 뒤로는 핵무기 개발하는 거 이것은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예.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00% 장담하고요. 그럼 미국은 이걸 모르나요? 만약에 의원님 알죠. 말씀하시는 걸? 예. 미국도 알죠. 그럼 미국의 속내는 뭔가요, 그럼 의원님 생각하시면? 미국도 당연히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미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아하. 결국 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작년에 화성 12, 13, 15형 특히 작년 예. 11월 말에 15형 예. 시험 발사에 성공했거든요. 예. 그게 미국 본토를 때립니다. 예. 워싱턴 DC까지 때립니다. 소위 말해서 ICBM 예. 이것을 철폐하는 게 자기네들의 핵협상의 목표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예. 결국 북미 간의 핵협상을 통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ICBM을 폐기하겠다. 예. 그 정도만 해줘도 오케이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중단거리 미사일 예. 우리를 때릴 수 있고 또 일본을 때릴 수 있는 핵무기 또 미사일은 용인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북미 간의 핵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핵 재앙이 돼버린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예. 작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핵 협상을 보면은 예. 결국 북측이 의도하는 대로 다 끌려갔습니다. 작년 4월 달 그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예. 야,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1년 내로 끝내자. 1년 내로 끝내자라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습니다. 1년 내로 끝냈으면 올 4월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됐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완전한 비핵화된 게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그거 하나 폭파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근데 설사 뭐 그렇더라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좀 협상이 잘 되길 바라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결론을 아니, 정해놓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니요, 협상이라는 게 될 수 있나요? 협상이라는 것은 예. 약을 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아, 대비를. 북측의 아. 의도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왜? 괜히 여쭤봤네요.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야 예. 예. 어떤 김정은 정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권을 유지하고 예. 또 체제를 보존하고 예. 그걸 통해서 미국하고 핵협상이라는 것은 예.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예.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예. 소위 말해서 핵무기를 예. 이제 군축하는 몇 예. 개를 없애는 그런 협상입니다. 예. 예? 예. 자기네들은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 정보당국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를 작년에 20개에서 60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MBC 방송을 보면은 내년도에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가 100여 개라고 해서 100개까지 이룬다. 그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내놓게 되는 예, 겁니다. 예, 예. 이게 그러면은 일부만 내놓고 북미 간에 딱 핵협상이 끝나게 되면은 예. 우리는 정말로 북한 핵의 실질적 위협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저기 정치권 현안 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예. 지금 또 나오셨으니까 오랜만에 얼마나 오랜만에 인터뷰하시는 예, 예. 겁니까? 예.
지금 뭐 오늘 리포트에서도 지금 손혜원 의원 논란이 있는데, 근데 이거 뭐 공방은 좋은데, 그 손혜원 의원 문제로 지금 영부인까지 언급을 해서 엮은 거는 이건 자유한국당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사실, 어떡해요. 예, 예. 예. 그 뭐 손혜원 의원하고 예. 뭐 영부인하고 그런 관계다 예, 예. 했는데. 예. 물론 이제 손혜원 의원 스스로가 예. 이제 처신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예. 해명을 해야 영부인님의 어떤 명예까지 예. 이제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명쾌한 예.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예.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예.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예. 어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입당을 해서 다음 달에 전당대회에 뭐 출마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예. 뭐 어떤 친박, 비박의 어떤 개파 갈등이 또 다시 재현되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친박 진영에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를 밀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만. 예, 저도 좀 이제 이분이 급작스럽게 결정을 하셨는데요. 아. 앞에도 안 알리고. 아,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예, 예. 예. 두 분 친하신데.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뭐 예.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예, 예, 결정되고 나서. 예, 예. 굳이 이 타이밍에 왜 입당을 했겠는가? 예. 결국은 당권을 예. 두고 하지 않았나? 예,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예. 제가 그분한테 뭐 3개월 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여러 의원들이 뭐 나오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그분께 권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 Will to power가 중요하다. 그걸 그게 확고한 신념이 생길 때 해야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 권력의 의지. 예. 좀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아, 권력의 의지가 있어 보이시던가 이번에는. 3개월 전에는. 아, 예, 예. 예. 느꼈고요. 그럼 당권을, 당권에 대한 의지는 이제 보이신 거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권력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좀 느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개파 갈등이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개파 갈등이 재현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 예. 신박 비박인데 예. 이제 저도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재현될 거다라는 이제 추측이 얘기한 많은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예. 과거에 우리가 신박이다 비박으로 나눠져서 개파 갈등을 아주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심하게 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총선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예. 내줬고 아주 대참패를 했죠. 예. 대통령 탄핵에 이르고요. 예. 예. 또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옥고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패습을 되풀이해야 되냐? 아. 그건 아니다. 예. 물론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요. 뜻과 의견이 이제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거든요.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관행처럼 왔는데 예. 이게 이런 풍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몇 사람의 이제 초재선 의원들을 만난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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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제 친황이다. 예. 또. 예, 그러니까. 친하고 친하다. 친황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러는데 예. 예. 이분이 사실 정계 입문한 게 15일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것밖에 안 되는데 친황이라고 표현을 한다. 벌써부터 이건 좀 예, 그렇다. 이건 아닌 예. 것 같아요. 예, 예. 순식간에 그렇게 세력 구축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친황이다 이런 표현은 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의 수사 같고요. 예. 또 이제 같은 뭐 친박이다 해가지고 그분을 밀어준다 예.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 이 소위 친박이라는 것은 해체가 됐고요. 예. 제가 벌써 몇 개월 전에 친박은 패족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걸 할 겁니다. 예. 과거 친박 세력이 황교안을 다 전적으로 민다. 그 의원님은 미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 저는 예, 의원님은 지지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한 그게가 아니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예. 현재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적어도 예. 지난 1년 8개월 동안 현 정부의 대한민국의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예.
근간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끝까지 지켜내줄 수 있는 예. 전략적 마인드, 예.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잘 예. 대항해서 맞서서 예. 싸워줄 사람. 예, 예. 두 번째, 과거의 예. 어떤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이 계파 투쟁. 예, 예. 계파를 없애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예.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예. 이런 분이 당대표야 돼요. 예. 이런 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인지 아직 대전표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원님, 예. 다음 뉴스로 제가 진행을 해드려야 돼서 여기서 좀 줄여야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